제가 그 붕괴 여기 있다가 지금 또 시작이네. 제가 여기 오면요 말씀이 막 와요.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욕한다, 욕한다, 그죠? 욕한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을 띄워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전 목사님이 크게 저 뒤에까지 들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저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저렇게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저렇게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침례 베푼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지금 저 요한은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에? 받았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요? 아니 바울한테 은혜 받는데 요한이 어떻게 말을, 더러운 말을 어디도 내면 안 되는데 입 밖에도.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을 가보세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만 있어봐. 저 예수님은 바울한테 은혜를 받은 거요? 바울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요? 아, 지금 라인이 안 맞잖아요. 아까 바울의 설교에 요한과 예수님은 라인이 안 맞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경 붙들고 설교했다고 꼭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냈어요. 그걸 제가 알아냈어. 뭘 알아냈냐? 모세가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모세 온유하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생각하니까 제일 온유한 사람 1등이 모세야 그 당시에. 근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패는 거야. 그러면 말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에? 아니 말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에? 뭐라 그래 지금? 말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 그게 할 얘기요? 말려야지! 그런데 모세가 패 죽여버리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게 동족 애에 대한 분노예요. 동족 애에 대한 분노가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거 뭐 해버린다, 이거 죽여버린다. 아, 잘했다 못했다도 맞지만 이 동족 애의 분노가 모세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했구나. 자, 다윗은 원래 싸우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냥 목동이에요. 형들이 거기 전투에 참여해서 아빠가 네 형들 안부 좀 보러 와라. 그래서 사실은 형들이 살아있나 어떻게 됐나 보러 왔다가 골리앗이 말이요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여우 같은 새끼니 누구 이름을 망령도 일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만히 있는 거야. 심지어는 사울 왕도 가만히 있는 거야. 다윗 속에서 분노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집어넣으면 잘한 어디 여호와야 내 이 새끼 죽인다. 분노로 나온 거야. 분노. 분노로. 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오면 안 되지만, 더러운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이 상황이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의 분노가 폭발될 때는 언어를 능가하는 삶이 모세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요한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는데 당신한테는 있냐? 그 말입니다. 없어.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는가? 아무 분노가 없다는 것이 과연 내가 인격자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분노에 대한 해명을 예수님이 채찍으로 때린 거 보여줘. 그것도 설명해 빨리. 그것도 이제 보조 발언을 떠내. 그렇지. 자, 내봐. 제가 폭행했어. 요 근래 받은 또 은혜가, 사람은 세 사람이 사는데 사탄의 종이 있고 사람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의 종이 귀해요. 사람의 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종이 사람의 종인 줄 알아요. 사람의 종은 더 들어가면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가보세요. 이제 이 셋이 딱 구분이 됩니다. 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 세상에 예수님을 죽인 분이 누구요? 제사장도 앞에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요즘 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총회장급 되는 분입니다. 제사장은 목사급이고 그다음에 장로들. 저 장로도 그냥 평범한 시골 교회 장로가 아니고 전국 장로 연합회 임원 정도 되시는 장로님들 참고하세요. 예. 그다음에 서기관들 총회의 모든 기록을 남기는 양반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전의 권한을 다 가지고 이미 다 먹고 살 조직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양을 사야 하잖아. 먼 데서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돈으로 와서 거기서 사서 드려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온 사람은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비용, 양값 이걸로 이미 돈을 다 벌어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성전에다 차려놓은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은 참 수고하십니다.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될까? 이런 여러분이 한번 해봐봐요. 시작! 저는 요